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요. 발끝 살짝 벌린 상태 유지하시면서 손은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두셔도 돼요. 저는 모으고 할게요. 그대로 천천히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낮춥니다. 네, 엉덩이 낮추면서 무릎도 발끝 방향대로 살짝 벌릴게요. 그렇죠. 여기서 일어날게요. 요 동작 다시 앉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지금부터 카운트 갈게요. 자, 시작. 의자 있듯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후. 네, 사실 호흡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호흡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엉덩이를 늘리듯이 편하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그냥 어디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스쿼트 10개. 무릎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면서 좋아요. 편하게. 자, 마지막 잠깐! 5초만 기다릴게요. 자, 허벅지 자극 살짝 느껴주면서 3초. 시간이 천천히 가네요. 2초. 1초. 땡.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른발을 앞에 두시고요. 왼발을 뒤로. 앞뒤는 보폭 한 두 걸음 정도를 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뒤에 무릎이 바닥에 닿든 말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아, 잘하셨어요. 바로 갈게요. 앉았다가 일어나기. 호흡은 일어날 때 호흡을 내셔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앞에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그것만 체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자, 벌써 반이나 지났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앉았다가 일어나기. 그렇죠, 손은 허리에 가볍게 두어주시고요. 잠깐! 거기서 양손 주먹 쥐고 달릴게요! 자, 그냥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자, 10초만 가겠습니다. 호흡은 해주시고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자, 3, 2, 1. 아, 그만. 바로 반대발 가겠습니다. 다리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 뒤에 무릎이 바닥에 이렇게 턱 떨어지시면 안 돼요. 닿기 전에 일어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중심 안 잡히시는 분들은 다리 조금 좌우로 넓게 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리,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복부까지 다 자극이 되고 있는 운동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많이 운동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앉았다가 후. 호흡은 그냥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시선은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잠깐! 아까 반대한 것처럼 달리기 시작! 자, 이거는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 버스 놓쳤어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달려주세요. 그만!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반대 대각선으로 뒤로 찍어주시고요. 오른쪽 무릎이 왼쪽 뒤꿈치 라인에 있으면 돼요. 요 라인을 맞춰주셔서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끝나요. 10개 갈게요.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그렇죠.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좀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다리에 잠깐 멈춰보세요. 허벅지 안쪽 힘이 들어가야 돼요. 손으로 눌러볼까요? 네, 그리고 일어나시면 돼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바깥쪽에 힘을 느껴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너무 힘드시면은 덜 앉으셔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위로 1cm만! 아래로 1cm! 바운스 5번만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아, 잘하셨어요. 반대편도 바로 가볼게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라인 어떻게 맞춰야 된다 그랬죠? 뒤에 있는 무릎이 앞에 있는 뒤꿈치 라인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 동작 중심 잡는 게 어렵다고 했죠? 그만큼 중심을 잡아주는 다리 구석구석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이는 운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주 잘하시고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깐, 어디 힘? 허벅지 안쪽, 엉덩이. 그렇죠. 자, 이제 슬슬 숨이 좀 차시고 허벅지가 타오르는 느낌이 날 때 마지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우,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다? 작심삼일에 벗어나서 매일 운동 10개씩 하기예요. 그럼 우리 내일도 매일 10개 챌린지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우리 내일 또 만나요.